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 칠성 김하영 쌤입니다. 좀비 기술 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편 2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기출 문제만 정확히 분석해도 70점 금방 맞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는 다 보는 게 아니죠. 뭐 10년에 한번 나온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반복된 지문을 빨리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1번 초당권이 정답이죠. 초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2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가능하죠. 3번 지상권도 점유하니까 가능하고, 4번 국유재산은 안 되는데 일반 재산은 공공목적에 활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5번 성명불상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래도 가능하죠. 사적거래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2번 점유취득시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2번 시효취득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죠. 자주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3번은 제일 끝에 지문이 길면 뒤로 가요. 그럼 이전 등기 초음권이 즉시 소멸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오세요.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다 해서 즉시 소멸한 게 아니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제 4번도 지문이 길어서 끝으로 가보세요. 그럼 4번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봤죠. 그럼 시효취득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만 보면 됩니다. 그럼 4번,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죠. 완성 후 소유자죠. 그래서 시효취득자는 그 명의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항상 시효취득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 대항할 수 있습니다. 5번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이라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취득시효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2번 자주점유 여부는 내쉬운 사강이죠. 외형적 객관적입니다. 3번 점유는 평온 공용해야 하므로 여기까지 맞았는데 간접점유 가능하죠.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됩니다.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4번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는 취득시 완성만으로 여기도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5번도 지문이 길면 뒤로 가세요. 그럼 제일 끝부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수 있는가 없는가 물었죠. 아까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할수 있습니다. 그럼 5번을 읽을 때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 보세요. 자, 5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무효랍니다. 그럼 소유자 아니죠?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네요.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점유취득시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부당 점유는 타주죠? 제일 끝에 자주 추정 틀렸습니다. 2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될수 없죠. 이게 정답이네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년 살았어요. 그런 그지가 없죠. 시효취득 못합니다. 3번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할 수 있죠. 단 등기할 때는 분필해서 해야 됩니다. 4번도 지문이 길어요. 제일 끝에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시효완성 주장이나 대항은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4번 읽을 때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 보세요.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의하여 이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본등기했다. 완성 후 소유자죠. 그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자에게 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답니다.
이번 부동산에는 압류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죠. 취득시효 중단시키려면 종래의 점유상태를 파기시켜야 돼요. 내 땅에서 밀어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등기부에 뭔가를 했지 내 땅에서 밀어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취득시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대행 된다고 했고, 2번 중복 등기가 이중 보존 등기죠. 그럼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 부정되죠. 맞았습니다. 이 등기부를 폐쇄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 동의 없어도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하면 20년간 얼굴 본적 없으니까 원소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 양도와 달랐죠? 자, 4번. 4번은 제일 끝에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 내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 원소유자가 설정했죠. 그리고 이제 등기를 마쳤네요. 그럼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있었죠. 그럼 저당권 있는 그대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저당권 시효 완성자가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당권 있는 상태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자가 피해담보 채무를 변제해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 5번에 X 볼 필요 없습니다. 뭐 10년에 한번 나온 거 보지 않습니다. 6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성명불상자 소유물 가능하다랬죠? 2번 국외재산도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반재산 가능합니다. 3번 점유자가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죠.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됩니다. 인정한데도 입 안녕과하고 똑같습니다. 안 깨집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뭐 4번은 X 볼 필요 없습니다. 5번은 제일 끝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지 않은 시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 없죠? 맞았습니다. 오히려 소유자가 시 완성자에게 등기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소유권 취득 옳은 거 종합문제입니다. 1번은 제일 끝에 등기를 완료해야 되는가? 근데 경매에 나오면 등기할 필요 없죠? 2번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라 점유한 자연인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3번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이것도 복수 정답으로 맡겨주었습니다. 원래 5번 보세요.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죠? 5번이 정답이고, 3번도 이의제기에서 복수 정답 인정해 줬습니다. 3번 표현이 좀 애매모호해서 인정해 준 겁니다. 정답이 3번과 5번입니다. 자, 제1두 채택 목록에 23년 민법 준비기출특강 실전편과 실전편 아닌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전편이 아닌 걸 먼저 공부하시고 실전편 가시면 더 좋습니다. 교재가 똑같은데 강의 진행도 똑같습니다. 같이 호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편은 실제로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같이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